짬뽕이나 잡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드러운 목이버섯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미끈거리는 이 버섯을 입에 넣고 씹어보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말린 목이버섯을 물에 불리다 보면 오돌도돌 살아나는 버섯의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목이버섯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검은색으로 알고 있지만 흰색을 지닌 흰목이버섯도 있습니다. 동그란 모습이 꽃 같기도 한 흰목이버섯은 최근 뛰어난 효능과 성분 때문에 건강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린 흰목이버섯은 말린 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더 풍부하고요. 검은색 목이버섯보다도 비타민 D 성분이 2배가량 더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비타민 D의 제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용 버섯 중에서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마른 흰목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담가 잘 불린 다음 요리하면 되는데요. 냉장고에는 짜투리 채소나 해산물 등과 함께 볶은 다음 굴소스만 넣어주면 간단한 중식 요리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